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시창 이행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을 띄워주세요. 시련은 있어도 창피는 없다! 네, 혹시 시창이 잘 안되더라도 너무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제가 제일 창피합니다. 음악을 모르고 못한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창피한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신 여러분은 절대 창피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신 지휘자님들은 단원들에게 시창 능력 향상을 위해 이 강의를 추천해 주세요. 제가 설명 되도록 짧게 하고 코로이 붕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저도 성가대 연습 시간에 따로 시창 시간을 마련해서 연습하고 싶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에겐 그렇게 많은 연습 시간이 있진 않고요. 그럴 때이 유튜브 채널 유빌라테 TV의 시창 강의를 구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점 4분음표와 그리고 점 4분음표가 기본박이 되는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먼저 우리 8분의 3박자 리듬 패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었었죠? 1, 2, T, 1, 2, T. 그리고 중간에 N을 넣어서 이분할된 리듬까지 읽었었죠. 그러면은 8분의 3박자 두 마디만 한번 저와 함께 리듬 패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and 2 and DN, 1 and 2 and DN.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분의 6박자, 지난 시간에 했던 8분의 6박자 리듬 패턴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1, 2, T, 2, 2, T, 1, 2, T, 2, 2, T. 네. 이런 패턴에 마찬가지로 사이에 이문할된 리듬인 and를 넣어서 한번 8분의 6박자 리듬 두 마디만 저와 함께 리듬 패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and 2 and dn, 2 and 2 and dn, 1 and 2 and dn, 2 and 2 and dn.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창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시창은 우리 처음 조성감 시창부터 그리고 지금 완전사도, 증사도, 즉 사도음전까지 했는데요. 오늘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르이 붕괴는 문제를 풀지 않고 실제 음악에 있는 시창, 그 음악들을 우리가 정말 시창해보는 겁니다. 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 조성감 시창하는 거 있죠. 주요 삼화음과 그리고 음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시창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삼화음 시창입니다.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주요 삼화음 시창입니다. 네, 계속해서 음계 시창하겠습니다. 네, 음계 시창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사도까지의 총정리로 실제 음악, 실제 존재하는 노래를 시창해 볼 텐데요. 뭐가 먼저 올라올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 그럼 우리 악보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할 곡은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지난주가 저희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었는데요. 이때 오르간 선생님께서 이 찬송가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노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악보를 읽기 전에 4분의 4박자 리듬 패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and 2 and T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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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디 정도 리듬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4박자 리듬 패턴이 이제 몸에 배셨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1마디부터 4마디까지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개 이름으로 처음에 소프라노가 무슨 음으로 시작하죠? 미로 시작하죠? 1마디부터 4마디까지만 먼저 개 이름으로 음은 넣지 마시고요. 리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예비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4 and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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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라, 솔, 파, 파, 미.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곡은 이런 리듬 패턴으로 곡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실제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20초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악보를 읽어 보주세요. 네, 악보 잘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곡은 좀 기니까 총 16마디 곡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고 처음부터 8마디까지만 먼저 무반주로 우리 첫 음을 듣고 그 다음에 박자 1 and 2 and T and 4 and 센 다음에 1마디부터 8마디까지만 먼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음 솔까지 맞으셨나요? 악보를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개 이름을 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 이름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반주로 처음부터 8마디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제로 잘 했는지 피아노 음을 들어가면서 한번더 시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피아노 음과 시창했을 때도 내가 앞에서 불러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잘하신 거고요. 좀 많이 틀렸다면 피아노 음과 함께 시창하면서 잘 맞춰 보세요. 특히 5마디에 보면은 4마디는 미였고 5마디는 도여서 6도 도약을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도라는 음으로 우리 시창의 시작음을 많이 해봤잖아요. 미에서 도, 점프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마디에서부터 그냥 첫 음, 도 낸다 시작 생각하시고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5마디 도를 불러주시면 어렵지 않게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아노 음을 들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잘 불렀는지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9마디부터 이제 마지막 마디까지 무반주로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한번더 해볼까요? 네, 무반주로 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확인한 차원에서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이 뒷부분을 피아노와 함께 소리를 들어가면서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더 해볼까요?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피아노 음을 듣고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무반주로 해봐요. 첫음 듣고 정확하게 1 and 2 and T and 4 and 박자를 센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해보는 겁니다. 자, 무반주로 첫음잘 들으시고 박자 잘 세신 다음에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개 이름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좀더 정확하게 노래하기 위해서 피아노 음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찬송가 227장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볼 텐데요. 몇 분의 몇 박자가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3분의 3박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8분의 3박자나 8분의 6박자가 나올까요? 예, 그러면 우리 제일 어려운 거 한번 해봐요. 8분의 6박자, 한번 실제 음악에 나와 있는, 실제 존재하는 노래로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8분의 6박자로 우리가 함께 노래할 곡은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저는 사실 이곡 처음 본것 같아요. 근데 더러는 이 곡을 아시는 성가대원들 또이 시창 강의를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기억 모두 지워버리고 오늘은 순전히 시창 연습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4분의 4박자 시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8분의 6박자 리듬 패턴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1, 2, 3, 2, 2, 3 이렇게 8분음표 단위로 3개씩 묶어서 리듬 패턴을 읽었었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했었나요? 그쵸. 2분할로 and를 사이사이마다 붙여서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네 마디만 8분의 6박자로 네 마디만 리듬 패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네, 좀 숨찼지만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마디 정도 리듬 패턴을 읽었기 때문에 또 8분의 6박자 리듬이 이제 잘 익숙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311장 이 찬송가도 1마디부터 4마디까지 리듬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특히 이 곡은 못 갖춘 마디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가사 솔, 네 가사 네는 1, 2, 3, 2, 2 하고 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네, 다섯 박자만 카운트 하시고 세시고 그 다음에 솔, 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디, 마지막 마디는 다섯 번째 박자까지만 하고 여섯 번째 박자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읽어드리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여기까지만 리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이렇게 다섯 박자만 읽고 바로 솔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해보는 겁니다. 1마디부터 4마디까지 리듬 읽어보겠습니다.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솔솔 솔미 솔라 도시라 솔 솔파 솔미 네, 잘하셨습니다. 한
한번더 해볼까요? 원엔 투엔 티엔 투엔 투엔 솔솔솔미 솔라 도시 라솔솔파솔미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4번의 4박자 찬송가 리듬 읽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20초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전반부만 우리 무반주로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첫 음, 솔잘 들으시고, 1 and 2 and D and 2 and 2 and 하고 바로 노래하시면 됩니다. 네, 잘 하셨나요? 좀 빠르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반주로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찬송가 311장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 맞으셨나요?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제 피아노와 함께 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팔부음표는 못 갖춘 마디 특성상 그 다음 마디로 넘긴 겁니다. 다시 한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우리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악보를 보면서 또 게이름을 넣어 보면서 차근차근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한번 시창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무반주로 먼저 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예, 앞이 어려우면 뒤에는 좀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마디 단위로 또 반복이 되었죠? 예,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찬송가 311장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창 제대로 했는지 한번 피아노와 함께 노래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음을 들으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9마디부터 16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깊게 심호흡을 쉬시고 차분하게 우리 무반주로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311장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 맞으셨나요? 그럼 우리 영상 보시면서 피아노 음 들으시면서 좀더 정확하게 불러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311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11장, 이 찬양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코르이 궁전에 있는 문제가 아닌 실제 음악, 실제 노래가 있는 찬송가 두 개의 노래를, 찬양을 우리가 함께 시창으로 노래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코레일 공간에서 했었던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문제에서 이제는 좀 정말 노래답고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두 찬양은 특히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찬양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익히셨으니 여러분들만의 또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빨리 듣고 싶으신 분은 꼭 알람 설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늘어가는 시청 실력과 은혜로운 찬양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